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김우영 의원,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가까운 의원이죠. 네. 얘기하는데 25일날 네. 그 선거 공판에서 구속될 수 있다고 한동훈이가 얘기했다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다 맞췄어요. 생중계도 그랬고 네. 주진웅과도 1년을 맞추고 얘를 다 그 용산 들어갔다 나와서 이 한동훈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자고 했던 것도 그렇죠. 그 일환인데 저는 한동훈하고 명태균이 다 태도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좀 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알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 공안 전국을 조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쪽은 다 잡아 쫓길 텐데 여기서 윤석열하고 싸우다가 나까지 반국가 세력을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태도를 180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조중동도 논조를 좀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건희 엄청 까다가 윤석열이랑 요즘 조금 톤을 다운시키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판결이 예. 사실 짜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윤미향 의원, 뭐 맞아요. 김혜경 여사, 네. 뭐 쪽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네. 말도 안 되는 이 유죄 판결들. 이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 독재 정권이 이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부를 쉽게 카르텔로 묶어서 네. 검찰 독재 정권을 상당히 이제 완성했다. 예. 그 결과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함 재판부에서 네. 집어넣는 요 방식으로 지금 민주진영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네. 수순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 다 사법부 장악했잖아요. 그랬죠. 사법부 권력에 굴복하고 네. 알아서 다 기었죠. 그때는 다른 점이 일단 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력이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잡아 고문부터 했죠.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사법부로 넘기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네.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식인데 지금 딱 하나만 사라진 거예요. 앞에 고문만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 대신 증거 조작 뭐 이제 뭐 진술 회유 네. 이런 이제 법기술로 거의 대신할 뿐 사실상 본질은 똑같습니다. 네. 그때 70년대 사법부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 네. 판사들이 그 남산이죠 당시에 네. 거의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알아서 다 했어요. 알아서. 네, 그 사람들은 뭐 탄압 바꾸는 거 없었어요. 네, 안 하면 불려갈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알아. 아니까. 네. 그러니까 딱 해서 지네들이 알아서 네. 그 뭐 막걸리 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네, 네. 다 유죄로. 그렇습니다. 뭐 모든 공안 사건, 네. 학생들 시위한 거, 뭐 민주화 알아서 판사들이 다 네. 징역형 때리고 유죄를 때렸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법 사례니 바로 인혁당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예. 인혁당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대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을 하고. 진짜 세계 역사상 예. 그 초유의 사법 살인을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공안 사건, 뭐 시국 사건으로 했던 여러 가지 재판 결과, 예. 민주화 이후에 재심 신청에서 다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조봉암 선생이죠. 예. 근데 이 법원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뭐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혁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맞아요. 집단, 대표적인 집단이 검찰과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개예요. 네, 경찰은 약간 이제 견제를 받았어요. 예. 그동안 이승만 정권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약간 견제를 받았는데
이 검찰하고 사법부는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은 네.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독재 정권의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된 엘리트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만 해도 독재 정권 때는 그냥 중앙정보부가 있고 보안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검찰 애들은 그냥 사냥개처럼만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주체가 된 거죠.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개 하수인 역할을 했다면 네. 이제 아예 자기들이 권력이 된 거예요. 저는 사법부도 권력화됐다고 봅니다. 네. 검찰 독재 정권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됐다. 네. 물론 이제 모든 판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 대다수의 판사들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번에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누구도 네. 예상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공안 정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뒷배가 있어요. 아,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뒷배 없이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어. 네, 누군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죠. 네, 바이든 행정부죠. 네, 그리고 군산 복합체 네. 네오컨들이 다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지원금, 가용한 지원금을 다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블링컨이 직접 나서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서 북한군 파병설이 쏙 돌아갔거든요. 네. 싹 들어왔어요. 알아서 기는 거죠. 트럼프 보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언론 플레이를 안 해주니까 블링컨이 직접 나토 회의에 가서 네. 북한군 참전을 얘기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도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예. 오늘 발표에 하면 바이든이 드디어 러시아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했다랍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토록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상 북한군 파병설을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가해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이제 실시 사용을 하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이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예. 왜냐하면 북러 조약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네오콘, 지금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네오콘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1월 20일 이전에 세계대전을 화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을.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해도 스톱을 못 시키게, 네. 종전을 못 시키게 만들겠다는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올인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왜냐하면 자기도 트럼프 취임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APK 때 윤석열이 만나자 그러니까 거절당했다. 네, 맞습니다. 난 너 많은 만난다. 그렇죠.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완전히 바이든한테 줄 서가지고 모험을 하고 있는데. 그 남은 기간마저도.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 내 취임하면 바로 아웃이야. 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 이번에 새로 임명할 때 네. 그 전쟁에 로비해서 무기 팔아먹는 군수업자들 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까지 네. 얘기가 나왔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도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엄청 급할 수밖에 없어요. 1월 20일 지나면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그 전에 한반도에서도 뭔가를 터뜨려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싹 정리해야 됩니다. 거의 그 타겟이 처음에 이재명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을 무력화시키자. 무력화시키고 네, 집어넣자. 그래갖고 이제 구심점을 없애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지금 삐라도 계속 날리다 보니까 어제 드디어 북의 김여정 부부장이 예, 한마디 했다.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자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경고에도 거듭하고 네. 이런 과정을 보면 윤석열이 확실하게 전쟁과 계엄은 결정한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시행된 게 이제 사법살인입니다. 1년의 예. 사법살인. 이재명 대표를 일단 집어넣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25일 날 법정 구속 얘기 나오는 게 얘들이 흡착하고 있는 거라 보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구속시키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가 지금 김우영 의원한테 제가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지난번 그 영장 네. 그 언제입니까? 저 국회에서 네, 기각됐던 거. 근데 아니죠. 거기서 통과됐었죠. 법원에서 기각했죠. 됐죠. 네. 그 국회에서 통과된 거를 사례를 갖고서 이번 25일 날 법정에서 그게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기들은 준비를 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다고 집어넣을 놈들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을 사람들이거든요. 김정수 형이 10년 전에 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골프 쳤어요? 같이? 모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야. 사진 나오고. 한 송이 왔고.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리 잘 대응을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유죄를 때리게 되어 있었던 되어 겁니다. 거야. 짜고 치는 고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사 출신 의원들이 순진무구했다. 네. 무죄라고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거든. 네. 아니, 법률적으로야 보면 무죄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그동안의 독재 정권하고 또 차원을 달리하는. 맞아요. 예, 이제 엽기적인 정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안일하게, 뭐, 이제 윤석열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한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아. 정말 이제부터는 일대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시작됐어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야, 이재명하고 뭐 정권 교체해보려고? 자, 감옥에 집어넣을게. 어떻게 할래? 이제 다 항복해. 앞으로도 나오는 놈들 족족 다 감옥에 넣을 거야. 이제 국민들한테도 저번 시위 때. 지난주 토요일인가? 예, 민주노총 집회 경찰력으로 겁을 줬잖아요. 겁을 줬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에서는 무장경찰을 통해서 겁을 주고 네. 이렇게 사법 처리를 하고 하면서 압박을 해서 예.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겠다.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구집권 가겠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정권 영구집권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무당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지, 뭐. 그랬겠죠. 근데 영구집권에서 어쨌든 제일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과거의 일을 갖고 산 게 아니라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네. 앞으로의 향후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예단을 법정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수 세력이 지난 총선 이후 쭉 흐름을 보면 네. 이제 50% 못 얻어요. 역전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지지 성향이 네. 1대1 구도로 붙었을 때에도 네. 이기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50%를 넘었다는 얘기죠. 마이벽을 돌파했어요. 사실 지난 총선이 저는 그걸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 1대1 구도로 가든 1대다 구도로 가든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예. 내세울 만한. 근데 이쪽은 확고한 대선 주자가 있어요. 네. 이걸 날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보수 세력이 일치단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날리고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 보수 세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또는 윤석열은 그냥 임기 채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날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치하는 거야.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특권 세력들이지. 맞습니다. 사법 카르텔. 네, 네. 한국의 기득권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특권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네. 국민만 믿겠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네. 국민 정치를 강조하는 이재명은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요일날에 하여튼 예년에 볼 수 있는 인파들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이재명 대표 연설 잠깐 보고요. 네. 또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설 잠깐만 좀 틀어주십시오. 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자들의 몸에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는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는 알갓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저 연설 보실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심리는 어떤 걸까요? 소장님 좀 진단해 주시죠. 비장하다고 봐야 되겠죠. 비장하다. 네, 뭐 이재명 대표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일말의 기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런 거로 피선거권 제한 정도의 형을 때리겠냐. 판사도 적당한 선에서 50 그렇지. 때리고 하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기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놈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 칼로 찌른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그럼요. 암살 미수 사건, 테러 미수 사건이 실패하자 사법살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같은 맥락의 연장선인데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결심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2004년 정치 시작한 얘기도 했고요. 아. 제가 언제 정치 시작했냐.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되돌아지는 거. 지금 그렇지.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죠. 맞아요. 저 이 상태에서 과연 도둑놈들이 계속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본인이 원했던 정치인은 머슴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충실한 도구.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치인이 한 번이라도 당선되고 네. 그 시대를 주도하는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심 3심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요. 네. 아, 이제 그 법리 공방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준비 다 돼 있다. 임주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뭐 재판도 엄청 빠르게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속도전으로. 그래서 빨리 이제 제거하려고 할 수도 네. 있어요. 그걸 다 예상해야 된다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야당 지도자가 제거되는 야. 그것도 한 명의 판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아홉 명이라도 돼서 우리가 뭐 그 집단이 도대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 사건을 보면요, 단 한 명의 판사가 윤석열과 붙어 먹어도 야당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제1당의 대표를. 예, 제1야당의 대표를. 거기에 다음 선거에 못 나가게. 네.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골프를 쳤니 안 쳤니 이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라 이재명 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마. 그렇죠. 그거야 핵심. 피선거 박탈이죠. 네. 이 짓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법원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똑같은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봐야 되겠고 네. 민주당은 법률적 해결 뭐 어떤 절차를 통한 탄핵 이것도 전 그 물 건너갔다. 맞아요. 이제는 국민항쟁을 통해서 뭐 탄핵을 하더라도 법을 바꿔서 헌재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맞아요. 일단 탄핵 걸어놓고 또는 뭐 국민투표를 하시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네. 싸움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 어차피 윤석열은 공안정국 가기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네. 지금 선제공격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 선제공격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선제공격 당한 거예요. 당했어. 선제공격을 했어야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선제적으로 탄핵 발의하고 거리항쟁 주도하고 이랬으면 판사가 아무리 캐비넷으로 협박하든 뭐 구호 삶았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죠. 한 달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명태균, 판사 이런 애들이 보니까 아 윤석열이 이미 준비 다 끝내고 싹쓸이 하려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재명을 살려주면 우리는 죽겠다. 이런 분위기가 저쪽 내부에 이미 형성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놓친 거죠. 선제 타격을 윤석열 쪽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 수세적이었다. 예. 그동안의 싸움이. 좀 공세적으로 앞으로라도. 좀 낭만적이었어. 그리고. 맞습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절박함을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당장 지금 대북 비라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북에서 나왔고 네. 제3차 세계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전쟁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3차 세계전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상황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누가 지금 한국을 이끌냐에서 좌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에 이재명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있었으면 전쟁 위기를 다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죠. 거죠. 근데 윤석열이 있으면 전쟁이 터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안정국은 필연적이고 뭐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정치도 계속될 것이다. 네. 그리고 보수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력하게 당하면. 따라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절박할, 사실 민주당도 이번에 400 몇십억인가 손해배상하면 민주당도 사라져. 사라집니다. 공중분해되죠. 공중분해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용납하고선 무너지면요. 예. 앞으로 누가 싸우겠어요? 윤석열과. 아무도 안 싸우죠. 아니, 싸우도 족족 법원에 가서, 뭐 피선거권 제한되고, 잘못하면 구속될 텐데. 예. 누가 싸울 수 있어요? 이걸 공동대응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사실 이번에 국민들한테 딱 건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아니면 어떡할래, 니네들. 이제 우리가 싸울 거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지금 심리는 어떨까요?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법원인데. 네. 아니면, 야, 토요일 날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주도. 네. 이거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네. 질 수 없다. 이런 여러 층들이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예. 뭐, 사실, YS 김영삼을 제명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YS를 제명했죠. 이것도 무리한 짓이었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부마항쟁이 터졌습니다.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라는 뭐로 사형 선고를 때렸습니다. 5.18. 그러자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폭발합니다. 네. 자, 이 야당 지도자에 대한 어떤 살인, 예. 사법살인 이런 것은 한국에서 항쟁을 폭발시킨 전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5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입니다. 맞습니다. 예. 역대 야당 지도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봐야 돼요. 당시 사실상. YS나 DJ보다 높아요. 높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사법살인을 했다.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요. 터지죠. 딴 건 몰라도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다음 주에 오늘 구속시킨다 무리하게. 네, 그러면 더더욱 분노하겠죠. 그게 뭐 당장 내일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는 식으로 표출되진 않겠지만 엄청난 저는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항쟁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오히려 이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 사법살인이 트리거가 된다. 네, 전 트리거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정말 어리석은 무리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국민들은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뉴스공장 잠깐 가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외계인 쳐들어와서 싸우는 영화들 많아요. 네. 근데 외계인들이 엄청난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비교해 좀 보면 외계인에게 침공당하는 쪽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계인을 이제 민주진보 국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예.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서 이기냐면 특공대를 파견해 가지고 외계인 대장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왕벌 같은 에일리언 숙주 같은 그건 다 죽어요, 싹. 맞아요. 그런 영화 있었어.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왕벌. 네. 여왕벌. 하나만 잡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만든 사람들이 멋있는 뭐가 있냐면 네. 우리는 아닌데 우리하고 싸우는 적들은 저것들은 곤충이다. 개돼지다. 지도자만 날리면 쟤네들은 다 죽는다. 그러네. 흩어져서. 그걸 깔고 있는 걸 발상해.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네. 한짓을 보니까. 이재명만 날리면 너희들 희망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그 곤충 때처럼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짓을 한 건데요. 우리는 곤충이 아니잖아요. 우린 곤충이 아니에요.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지. 오히려 이제 한국, 우린 국민이야. 한국인들을 잘못 본 건데 여태까지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충교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충교자로.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네. 이게 물러서지 않고 저는 당연히 싸울 거라고 예상하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분기점. 네, 한국 정치에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이긴다면 앞으로 이 소위 극우 독재 세력은 한반도에서 발붙이기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특근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네, 이제 검찰, 사법부, 기득권층 뭐 이런 언론. 네, 네, 네. 거기다가 트럼프 시대가 열릴 테니까 더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지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 그래도 한국의 미래는 참 암담하긴 합니다.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좀 오래 걸리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질 싸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것도 재벌 2세, 3세 경영들이. 맞습니다.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금 대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의 이재용입니다. 네, 지금 4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이재용이 경영 능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삼성이 미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반도체. 네. 중국 공장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바이든이 압력을 가한 거예요. 미국으로 공장 투자해라. 그래서 한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110조를 투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 미국에다? 예.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 강탈당한 거죠. 네. 그 중에 하나 바란 게 보조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날아가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보조금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삼성 주가가 바닥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은 한국의 자본가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자기 나라 자본가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네. 히틀러가 자기 독일 자본가를 보호를 안 했을까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 자본가 보호했을 거 아니에요. 파시즘이 성립이 안 돼요. 파시즘은 자기 나라 자국 자본에 기초하는 거예요. 독점 자본에. 근데 윤석열은 자본가를 미국에 팔아넘겨요. 삼성, SK 뭐 다 팔아넘기고 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예. 자본가 다 죽든 말든 예. 나 혼자 살면 된다. 이런 인간이란 말이죠. 네네. 저는 삼성도 거리로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삼성, SK 다 나와서 다 윤석열 타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광화문 거기서 쫙 남대문까지 네 삼성전자 깃발고 나와야 돼요. 아니 트럼프 당선돼 보세요. 윤석열이 지켜줄까요? 더 뜯어갈라 그럴 텐데. 우리가 광화문 어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종로통 딱 하고 숭례문까지 쭉 서울역까지 가면 200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이제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네. 일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충격은 곧 거대한 분노로 저는 화할 것이다. 맞겠죠? 우리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얘기하시는. 우리 국민들 역사를 보시면 아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한동훈이 얘네들은 말이죠. 그날 네. 1심 선고난 내리는 날. 네, 좋아서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요. 네. 뭐 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여왕개미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끝났다고. 끝났다. 이제 게임 끝났다. 아, 그래서 박수치고 네. 막 지랄을 한 거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해야 됩니다. 아, 우리를 뭘로 보고 저것들이. 그렇지. 이제 기껏해야 1심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럼.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실현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럼요. 국민 정치인데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아까 연설에서. 그렇죠. 충복이라고. 그런 얘기 했죠. 국민의 충복이라고 이거예요. 이건 국민을 모욕한 거예요. 국민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네. 이제 곧 윤석열을 응징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은 정말 앞장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앞장에 싸워야지. 네,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 안 되겠고 저는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계속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탄핵 걸어야지 저거. 탄핵 발의하고 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하시고 뭐 다 해야 됩니다. 맞아. 개헌도 하고 일단은 탄핵 걸어놓고 일단 걸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야 요구하고 계속 그래서 거리에서 총집결에 싸워야 됩니다. 이제 법원, 검찰 뭐 이런 거 다 집어쳐야 돼요. 집어쳐야 돼요. 네, 소용없습니다. 뭐 저 법이 어떻고 뭐 네. 그 의미 없어. 이번에 제가 볼 때 특검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네. 특검해서 뭐 밝혀내면 뭐 하겠어요. 그 법원에 갖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럼 법원에서 그걸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법부 개혁도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특권층들 네. 뭐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심리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득권 세력은 네. 일단 4대 매국 집단으로 출발했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계급 투쟁의 결과 형성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유연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 3인당과 보수정당이 네. 막 싸우는데 예, 예, 예. 3인당이 인기가 높으니까 보수정당도 좀 건전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집권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연립정권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국내에서의 자본가나 지주, 기득권층의 기반에서 형성된 집단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미국에서 키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철저한 4대 매국 집단이죠. 그게 한국 정치의 큰 비극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철두철미한 반국민적 집단이라는 건 뭐죠? 다들 아실 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맞아요. 반국민적 집단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도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맞아요. 집단이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또 특징이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그 극우 세력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기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는 나름 뭐 의리도 지키고 아, 국간이 어쩌고 하면서 네, 뭐 얘기했지. 네, 그리고 다 지네 세력을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윤석열 집단을 비롯한 이 한국의 기득권층은 그런 식의 막 정신도 없습니다. 심리도 그냥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세력을 필요로 하니까 사회적 차원에서는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니 뭐니 하는 것이지 모두 다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하는 걸 보면 네. 보수층을 위한 정치도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재벌들도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오로지 신경 쓰는 건 자기하고 마누라. 그 다음에 장모. 장모 치우면서. 네, 그 다음에 자기 패밀리면. 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요. 네. 이러니까 보수도 하나로 견고하게 단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자유주 체제 이후에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집단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졌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된 집단은 이 기득권 집단입니다. 기득권 세력.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 다 모아놓은 데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면 틀림없거든요. 그 어느, 그, 제가. 네. 명진수님하고 주말에 통화했는데, 네. 어, 이 교수, 이제 윤석열이가 다 청소해주고 있잖아. 다 끌어모아. 다 끌어모아. 아, 다 드러나게 해줘. 걱정하지 네. 마. 그때 다 정리돼, 그러더 나한테. 폐수처리장으로 다 모으고 있어. 모으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다 끌어모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걸 보면서.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 맞아, 우리나라에. 아, 다들 놀라지 않았어. 저런 것들이 권력자에. 네. 아, 나도 정신건강이 옛날부터 안 좋긴 한데, 나도 옛날보다 더 이기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아, 그래도 저건 아니지. 그렇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도 맨날 하고. 국민들이 여기서 받는 정신건강 악화, 이건 엄청난 거죠. 김건희가 정신건강 뭐 관련 걸 뭐 지금 만들어서 공익 광고도 내보내고 있지만. 뭐 7,800억인가 예산 편성을 네. 예타 면제시켰고 했대. 근데 공익 광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 근데 하여튼 그런 건데 돈 쓰면서 자기가 뭐 뒤로 챙기겠지만 예. 이미 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국민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빠진 집단이라고 네. 이제 봐야 되죠.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70여 년 동안 지배 세력의 교체가 없었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지배 세력. 한 번이라도 교체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쓴맛을 봐야, 야, 우리가 이렇게 마냥 오만하게, 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못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고, 교훈을 못 얻더라도 최소한 두려움은 좀 가질 거 아닙니까? DJ와 노무현 시대 때 네.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언론에 의해서. 네. 특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똘똘 뭉쳐서 방어했죠. 똘똘 뭉쳐서 막고 방어하고. 네. 아,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재명 시대는 해야 되지 않냐.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지배 세력의 교체가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면 팍팍 썩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권했던 지배 세력 중에서 가장 질이 낮은. 맞아요. 가장 정신건강이 안 좋은 거의 또 무당들 뭐 점쟁이들 들어가 있고. 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막 그런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웃긴. 그렇죠. 아? 눈 뜨고 못 보는 진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된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말이야. 어쩌죠. 네. 야. 도대체? 타락해도 네.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생각을 다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이 취약해졌다는 증거죠. 대표적인 증거. 아.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의존하죠. 그것만 믿는 거죠. 지금도 아마 밀어붙여 막 그럴 거야. 맞아요. 전부로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네? 김건희가 전부로 다녔다는 기사도 나오거든요. 아니 뭐 공관으로 부르면 되는데. 네. 아, 그래가지고 나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데. 정말? 네.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예, 이번에 이 공안정부 구상을 실천으로 오기 직전 얘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전에. 그때까지 불안했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바이든에서 쪽에서 야 밀어줄게. 뭐 한번 해봐. 그럼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괜찮아. 이러면서 바람을 넣자 또 기분 좋아져가지고 들뜬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끝입니다.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걸 좌절시키는 것은 뭐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죠. 네, 국민들의. 그럼 민주당이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저 집단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네.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 뒤로 이어질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 갈 수도 있고. 어, 구속시키려고. 네. 그다음에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래서 계엄령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싹쓸이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앉아서 당하느냐 지금. 아니면 선제적으로 쳐서 좌절시키느냐. 사실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래도 계엄 음모를 폭로하는 바람에 맞아요. 주춤에 뜬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북에서 무인기를 보내도 공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연장한 건데 네. 이번에 또 삐라 보내고 하면서 그걸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군사적 대응도 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군 참관단도 보냈고 예.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안일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형국이 우리가 뭐 김건희 뭐 무당 무속해서 헛웃음 네.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로 봤을 때는 네. 이들의 저의가 무엇이고 분석이 무엇이고 네.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알게 됐다. 네. 이제는 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해요.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학교에서 시국선언 터져 나오는 중이고요. 그거 주춤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선거 관계로 해서? 교수들 비겁하니까 좀 주춤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유. 네, 근데 다시 밀어붙이면 또 터질 겁니다. 그래요. 그 판사도 엄청 머리 굴렸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지, 이길지. 그럼. 윤석열이 이긴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민주당이 그만큼 못 싸웠다는 얘기죠. 못 싸웠다는 얘기지. 네. 잘 싸웠으면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겠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의 사법부 헌재는 모조리 다 정치 판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항쟁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지 법리를 잘 따져서 판사 설득하려고 하는 거 깨꿈 깨야 됩니다. 또 다른 거 내놓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럼요. 뭐든지 나와요. 조작 사건이라 그래. 이거 골프 쳤다 안 쳤다.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차기 대선에서 못 나오려 하려는 게 이들의 목적과 목표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딴 거로 또 잡았어요. 맞아요. 뭐든지 나왔을 겁니다. 또 알아요. 김부성 또 나올지. 네. 그러니까 뭐든지 나와요. 뭐든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뭐 법률 준비를 잘못해졌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민주당 변호인단이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변호인단이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 선거가 나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형량을 좀 세게 때린 것은 겁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겁주는 거지. 예. 항소심에서 뭘 바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 끝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겠지. 예, 이제 다 배웠구나. 참았는데 어쩔 수 없다. 싸워야 되겠다. 내가 구속되더라도 그렇죠. 비상지도부 구성해놓고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조건 국민항쟁 노선을 기본으로 좀 해야 된다. 그렇지. 그날도 토요일날도 동지다 그러더라고. 동지. 네네.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본부 같은 게 다시 만들어질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참 늦어요. 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번 시위 때 다 합쳐지긴 했어요. 맞아요. 촛불행동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야당 그다음에 민주노총도 뭐 이번에 저번 집회에는 참가를 안 한 걸로 알지만 그 전에 해서 합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틀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선제공격 다 한 거야. 한동훈이 그랬죠. 원팀이라고. 한동훈은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팀 되는 거. 그럼 폭발할까봐. 이거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 예, 한동훈이 말하기 전에 해야 돼요. 맞죠. 원팀이다 하기 전에 원팀 만들고, 그 다음에 한동훈 생중계 하자 하기 전에 이미 생중계를 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중계 하자 그랬을 때 그 몇몇 의원들은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이상하죠. 상당수의 의원들이 아니라고 본 거지.
저도 그때 이미 설마? 다 빠다 다 칠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더 되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그냥 압박하려고. 그렇지. 그걸로 무슨 압박이 돼요, 재판부가. 이미 법원이 한통속인데. 네, 이미 그래서 짜고 치고 다 결론이 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금으로서는 맞는 판단이라는 게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움직여야지. 맞아요. 예. 네, 아유, 20은 다르겠지. 30은 다르겠지.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다가는 국민들 투쟁 분위기가 다 사그라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뭐, 앞으로 뭐, 국민들이 이 충격을 분노로 바꾸는 약간의 잠재기를 가진 다음에 폭발할 겁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좀, 징그럽기도 해. 어? 네? 잘 됐다고도 생각돼요, 저는. 그래. 아, 그때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러셨어요. 네. 판사가 깔딱해갖고, 네. 이거 유죄 내리면 우린 좋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렇죠. 소장님이 나한테. 왜냐하면, 모든 기대와 미련 이제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제. 맞아요. 네. 법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뭐, 잘 시간 끌다가 대선만 치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야, 윤석열 정권은 진짜 상향 밖에 인간들이구나. 무슨 짓이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판사가 일어나라 국민들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말이야. 내가 유죄 내려줄게. 네, 일어나라. 그리고 개혁 대상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개혁 대상이야. 이런 걸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판결이지만 또 역사적 평가를 보면 그 판결로 인하여 국민항쟁이 폭발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예상해요. 알겠습니다. 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름 기억하기도 일단 한 멋있게 뭐 이름은 적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손 봐야죠. 아, 손 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김태형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